양양 종합 여객 터미널이 신축되면서 양양군이 경기와 충청, 전라도 등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규 노선 발굴을 추진합니다. 양양군은 송암리 터미널이 내일부터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신규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경기도 수원과 대전광역시, 광주광역시 등의 노선 신설을 운수사 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기존의 양양터미널에서 운영되는 버스 노선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과 동서울, 인천, 북대구, 부산, 그리고 강릉과 춘천 등 7개 노선입니다.